안녕하세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처럼 조이스가 쇼스트 이처럼입니다. 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달려갑니다. 여러분께 항상 좋은 제품 엄선해서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함께하는 쇼호스트 세상에나 말상에나 이처럼 조이스가 쇼호스트 이처럼입니다. 오늘 조수꾼 매트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뭐 왕찌 부인, 북돌이님, 커피향기, 물병, 가물치, 무궁무궁, 화물차, 뚝배기, 북한산 동전, 약간 문구점에 와 있는 듯한 아이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이처럼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혹은 와, 이 상품 신기하다,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이제 또 습한 계절이 좀 가고, 너무 습한 계절이 갔어요. 그때는 뿌용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너무 습한 계절은 이제 가고요. 좀 애매한 계절이 왔어요. 차라리 습하면 제습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뭔가 습하기도 하고 뭔가 슈슈님 옷 갈아입으셨네요. 네, VOD가 저희가 이제 오늘 촬영을 하면은 촬영분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루에 두 개 찍은 날은 두 개 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스타일이어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두 개 찍는 날은 거의 좀 챙겨오거나 스타일을 좀 바꾸는 편이에요. 뭔가 예뻐진 것 같다고요? 화장 많이 지워졌는데? 오프숄더가 잘 어울리나 봐요. 아, 머리도? 머리가 좀 많이 풀렸어요. 웨이브가 자연스러워서 져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좀 어때요? 괜찮나요? 저는 오프숄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블럭 그래도 많이 긴 것 같다고.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이건 투블럭이 아니네. 한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많이 자랐죠. 그때는 너무 똑단발이었는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슈님 항상 방송 오셔서 감사해요. 제가 방금 전에 샌드위치를 먹어가지고 이에 뭐가 있네요. 제가 교정을 해서 이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슈슈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그거예요. 왜 우리도 밀당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밀기만 해도 밀어서 나가 떨어지고 너무 당기기만 해도 질려서 나가 떨어지는 게 밀당이죠. 그러니까 참 중도를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수꾼 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습해도 안 좋고 너무 건조해도 안 좋죠. 매트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건조. 세상 건조할 땐 건조하고 세상 습기 많을 땐 또 습기가 그렇게 먹어요. 축축하니. 그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수꾼 매트와 함께하면. 슈슈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하모니카님이 두 분이에요? 오, 아니구나. 제가 눈이 좋지 못해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수꾼 매트는요, 얘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한다. 제습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보관도 하고요,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수분이 필요한데 하면 쟁겨놓고 안 되겠다, 이제 방출해야겠다 하면 스마트하게 원상회복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보여드릴 게 우리 매트 필요한데 다 언제든지 까셔도 되고요. 지금 다양한 좀 사이즈를 준비하고 이거는 샘플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 저희가 그게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짜잔.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있어서, 만약에 습기가 너무 많다, 만약에 습기가 너무 적다면은요, 얘가 아니어줘요. 사실 우리야 모르거든요. 얘가 정말 이제 오염의 끝자락에 와있다. 입안의 끝을 잡지.